이처럼 폭염의 끝자락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번 태풍은 위력도 상당한 데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. 강한 강도의 중형 태풍으로 초속 40m로 사람이 서 있기 힘들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날 정도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일본 남쪽 먼 바다에서 계속 서북 서진하고 있는데 제주를 지나 오는 23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내륙으로 상륙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. 태풍 매미와 함께 역대급 태풍으로 손꼽히는 루사는 내륙을 가로질러 한반도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. 솔릭의 예상 경로와 유사한 지난 2006년 태풍 에위니아는 40명의 인명 피해를 입혔습니다. 23일경에는 지역적인 영향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또한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며 해상으로도 22일부터에는 매우 높은 파고가 일겠으니 특히 한반도 주변의 바다 온도가 28도 안팎의 고수온을 보이고 있어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더욱 걱정입니다. 기상청은 방파제와 해안도로 등 위험지역의 시설물 관리와 함께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 KNN 김동환입니다.